한반도의 남쪽 끝.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완도가 고향이라는 기음씨. 신지도라는 섬에서 또다시 100길로 15분을 달려야 닿을 수 있는 외딴 섬이라는데요. 과연 남자가 살고 있다는 섬은 어떤 모습일까? 그런데 처음부터 눈에 들어오는 건 허물어진 폐가와 쓰러져가는 건물들 뿐. 정말로 이곳에 사람이 사는 걸까요? 사람이 살고 있다기엔 너무나 삭막한 풍경. 온기가 느껴지는 건 염소뿐이었는데요. 아, 진짜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뭐 우리한테 왔어? 잘 갔다 왔냐? 서울살이 중인 기음 씨가 오랜만에 고향집을 찾아온 겁니다. 이게 저희 어머니고요. 여기 저희 아버지. 그래서 저희 이제 이렇게 세 식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25년. 25년이요? 네. 와. 그래갖고 여기 와서 내 가서 너 둘이 늦둥이 낳거든? 그래서 늦둥이요. 쉰 가까운 나이에 늦둥이라니 대단하십니다. 25년 전 무황도로 들어왔다는 기음 씨의 부모님. 과거에는 네 가구가 터를 잡고 살았지만 주민들이 모두 떠나면서 기음 씨네 가족이 유일한 주민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남방이요. 낚시를 다녔어요. 제가 부산서 낚시를 다니면서 둘이나 생각 안 했죠. 그때는 좋아서. 그런데 와서 뭐 집도 비어 있고 수리하고 다 개조도 하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죠. 지금 섬에 들어올 당시 폐가를 손수 수리하고 개조해 현재까지 살고 있다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끼가 남달랐다는 기음 씨. 외딴 섬에 살면서도 입소문을 타고 유명 인사가 됐는데요. 쟁쟁한 트롯 가수들과 함께 무대에 서는 일도 많았답니다. 배 타고 데리고 다니면 배에서 노래 부르고 또 차 타고 가면 차에서 노래 부르고 안녕하십니까? 트롯 신동으로 각종 방송에도 출연했다는 기음 씨. 10살 성인이 된 후에도 그의 노래 실력은 녹슬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참가한 경연 프로그램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서 올 1월에 정식 데뷔까지 하게 됐습니다. 어릴 때 또래들 보면은 막 아 저는 뭐 대통령 될 거예요, 저는 경찰 될 거예요, 뭐 의사 될 거예요, 막 이렇게 좋은 직업이잖아요. 근데 저는 가수가 된다 했는데 가수에서 트로트 가수가 된다 그랬거든요.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부모님을 뵈러 고향집을 찾았다는 기음 씨. 지금 하고 계신 게 뭐예요? 주나기예요. 가 100개 정도 된 바늘을 해놓으면 지가 묵을 만큼은 반창고에 걸리겠죠. 손이 많이 가 혼자서는 엄두가 안 난다는 준학 낚시. 오늘은 아들을 믿고 도전해보기로 했는데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 낚싯바늘을 내리는 기음 씨의 손길이 거침이 없습니다. 미끼를 던진 후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늦둥아, 아들아, 이날 침침하게 한번 읊어봐라. 한번 먹이나 한번 살살 터봐라. 갑작스런 아빠의 노래 신청. 야. 허기야 디야차 허야 디야차 어린 시절 소리를 배운 덕분에 걸쭉한 목소리를 갖게 됐다는 기음 씨. 목소리가 노래와 찰떡궁합입니다. 어기야, 어기야, 뱃놀이 가잔다. 어기야, 어기야. 과연 부자의 바람대로 만선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부푼 기대를 하고 줄을 당겨보는데요. 하나씩 낚여 올라오는 물고기들. 어때? 넌 넌 죽어도 쏨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맛이 일품인 쏨뱅이. 줄줄이 올라오는 물고기들. 볼락에 노래미까지 수확이 좋습니다.
우와, 벌랑 노래미. 이게 고구어 정도예요. 이런 오늘 날씨가 안 좋잖아요. 이렇게 파도가 치고. 걔도 우리 늦둥이가 노래를 탁 함께 이놈이 나가고. 정말로 김 씨의 노래 덕분일까요?